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 3월 천안 서북구 부대동에서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17살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6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, 난폭 운전을 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